이 시간에는 병아리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의 농담을 조금 넣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다 눈동자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눈을 그렸습니다. 몸통을 목 부분까지 이렇게 이쪽 다리 부분 또 이쪽의 다리 부분 저쪽에 꽁지 부분 양쪽에 이렇게 날개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꽁지 부분은 이렇게 연하게 꽁지 부분이 살짝살짝만 이렇게 해줘도 발이 앞으로 하나, 둘, 셋, 발가락이 앞으로 셋, 뒤로 하나. 다리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몸통이 될 것 같아요. 쪼그리고 앉아서 앞에 병아리 뭘 쪼으려는 것을 지금 구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물 새 이런 걸 그릴 때는 특히 눈 주위를 조심해서 그려야 되는데 조금 잘못하면 눈이 번져가지고
병아리 눈들은 동글동글하게 환하게 이렇게 뿌리는 옅은 색으로 이렇게 뒷다리가 이렇게 또 저쪽에 있는 뒷다리입니다. 날개는 배는 다리는 색이 이렇게 생겼겠지요? 메뚜기를 쪼으려고 하는 그런 병아리를 옆에서 같은 친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달려가고,